안녕하세요. 아살람 알레이쿰. 지난 수업에서 calf, lamb 배웠어요. 오늘은 mim, nun 배울 거예요. mim 그리고 nun. 영어에서 m 그리고 n. 네, m 그리고 nun. 네, 알파벳 nun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mim. 그럼 어떻게 서요?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운 머리 밑으로 군나물처럼, 네, 군나물 밈.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 이거 아니고, 네, 아무튼 동그라운 미 그리고 절 밑으로 이렇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내려요. 밈, 밈, 밈. 여기는 밈, 한국어처럼 비슷해요. 이렇게 동그라운 아니고 입이 조금 닫아요. 밈. 그럼 눈. 눈은 바, 다, 사 조금 비슷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바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이렇게. 맞죠? 그럼 눈. 눈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처음엔 살짝 이렇게 위에 가운데 있어요. 다시 크게 여기 눈, 눈, 다시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조금 좁고 작고 이렇게 눈. 그리고 점 한 개 있어요. 네, 밈, 눈. 여기 바, 다, 사. 그럼 어떻게 쓰는지 단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봐요. 일단 밈부터 배워봐요. 밈. 첫 번째는 밈. 이렇게 써요. 이것 항상처럼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동그라운 그리고 절 끝. 가운데는 절 동그라운 절. 마지막에는 다시 있는 대로 돌아와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첫 수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왜요? 뒤에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전에 여기 뭐뭐뭐 넣을 수 있고, 여기 또 넣을 수 있고, 여기. 밈. 다 한 번에 쓰면 밈, 밈, 밈. 제가 방금 여기 표시했던 줄 여기. 여기 줄 한 개도 있고 한 개도 있어요. 근데 두 개 안 써도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밈. 다시 밈, 밈, 밈. 네. 눈. 눈은 어떻게 써요? 바, 다, 사처럼.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점. 눈. 다시 눈. 플러스 그럼 가운데는 똑같은 거예요. 절. 눈. 마지막에는 다시 있는 대로 돌아와요. 다시 이렇게 한 번에 다 써보면 눈, 눈, 눈. 네, 여기 좀 여기 처음에 나올 때 여기 가운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시기 그리고 부호랑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연습해봐요. 첫 번째는 밈,
여기 이렇게 줄로 밈, 밈, 밈. 파타, 가스라, 담마. 어떻게 읽어요? 마, 미, 무. 마, 미, 무. 마, 미, 무. 네. 그러면은, 눈, 눈, 눈. 가스라, 바타, 담마. 어떻게 읽어요? 니 플러스 나 플러스 누 니 나 누 니. 그럼 이렇게 쓰면 바 타 오 바 그리고 눈 그리고 타. 카스라, 스쿤, 덤, 단위인 덤.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바,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타. 이거 먼저 나올 때는 이렇게 눈 가운데 이렇게 타 마지막에는 맞죠? 그럼 발음 부호랑 여기 카스랑 스쿤 그럼 이 부분부터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요? 비, 빈, 빈, 빈 이렇게 빈, 빈 플러스 여기 운 그리고 티 툰 빈, 툰, 빈, 툰, 빈, 툰, 빈, 툰. 아랍어로 소녀 girl 빈툰 빈툰. 네. 그럼 이거는 진 짐 밈 람 자 마 룬 자마룬. 다시 영어로 이렇게 자 마, 룬, 자마룬. 여기 짐, 여기 밈, 여기는 람. 자마룬, 아랍어에서 낙다 라는 뜻이에요. 자마룬, 밈, 플러스 타, 플러스 람, 플러스 기억하시나요? 이 길죠? 덧 덧. 이거는 밈 이거는 타 여기는 람 여기는 덧 덧. 그럼 발음은 담마 파타 카스라 샤다 그리고 파타. 어떻게 읽어요? 여기는 무 타 리 더 더 다 아니고 더 이렇게 더블 더 무 타 리 더 무 타 리 더 무 타 리 더. 네, 이렇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수업에서 봐요. 사람.